라임 패밀리 어디까지 가봤니? 신나고 재미있는 액티비티 가득한 라임 패밀리의 태국 북한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자, 오늘 여행 떠나는 멤버는 라이비, 라이파, 정웅, 자, 라이엄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연어 초밥 한 입. 오, 와사비 듬뿍. 맛있어. 오늘 인천공항으로 해서 출발할 건데 기분이 어때요? 기대돼요. 라면 조금씩만 먹어. 국물 먹으려고 한 거거든? 잘하지, 잘하지. 저 머리 관절 왜 이렇게 아파? 라임이 사촌 오빠입니다. 한국 안녕. 자, 여기 날씨는 26도. 라임아, 6시간 동안 어땠어? 난 좀 더 못 잤어. 오케이. 라임아 끄는 거? 옷 느낌이 어때? 더워요. 네. 덥다고요? 더워. 더워? 습도 높으니 끈적인. 약간 끈끈하다 느낌이, 그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날씨가 더 돼가고 있다. 자, 우리의 목적지 이제 클럽메드로 출발. 한참 달리다 보니 우리의 목적지 클럽메드 푸켓에 도착. 헬로. 한국 언니인데 헬로. 라임튜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공장에는 그게 있는데, 자동차. 어, 그래? 자동차 구경하러 가자. 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봐봐. 우와. 우와. 어, 잠깐, 이거. 태엽인가? 아닌가? 어, 맞네. 난 내가 오빠 갖고 지금 자기 전에 태국 라면을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태국의 맛은 어떤가요? 라임맛 나, 라임맛. 아, 근데 진짜 새콤하네. 새콤해? 어, 라면이? 어, 라임맛이 나? 라면에서? 처음 먹은 태국 음식이네. 그래도 계속 먹으니까 먹을만하네. 처음에 라임 맛나지? 어, 라임 맛나. 오, 라면에서 라임 맛나. 와, 되게 신기하다. 나쁘지 않지, 그러면. 먹다 보니까. 조금 매콤해. 이게 그, 저기 뭐야, 스프 되게 연했지. 그래서 나는 스프가 별로 안 매운 줄 알았는데 겁나 맵더라고. 라임 맵찔이. 너 라임 잘 먹는다. 아, 매워. 마니 조네지 조네지 자고 있어. 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라이마 있나? 한 건 다 괜찮은데 다리가 좋아. 어, 다리 아파? 정우 있나? 굿모니 푸켓 1일차. 렛츠고. 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어, 겁이 없어. 쫄보 정우 여기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중분해 타기에 도전합니다. 오케이, 캐리 오레오. 오케이, 캐리 오레오. 우와.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좀 드세요. 오. 오. 기다리세요. 기다리 내려. 오케이, 기다리세요.
굿즈 하는 거야? 굿즈 어. 떨리지. 어렵네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어, 무섭대요. 어떡하죠? 근데 막상 저거 잡고 나면 안 무서워. 와우. 오. 좋습니다. 와, 손이 너무 귀여워. 자, 라이마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소감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엄청 재밌어? 그리고 점프해서 다리 올린 다음에 손 내려놓을 때 기분만 좀 짱 좋아. 자, 이제 수영복 갈아입고 갑시다. 그렇지. 갑시다. 수영장 고고. 난 여기 거 입맛에 맞는데? 정우랑 라임이랑 지금 타이복싱을 하려고 합니다. 타이복싱 여기 빠밤. 재밌는데 힘들다. 숨 쉬세요. 아이겐 아
엄청 맛있어요. 우리 엄청 맛있어. 1, 2, 3, 4, 5, 6, 7, 9. 야, 라임 씨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오, 무서워요. 어디 가고 있냐고 물었습니까? 저녁 먹으러 갑니다, 이제. 귀신 보러 갑니다. 아, 귀신 같아요. 나 먼저 간다, 수고. 에너지를 다 쓰고 오늘도 꿀잠자입니다. 라임이 기절했어요. 둘째 날 컨디션 어때요? 저는 빨리 공중근해를 타고 싶어요. 공중근해 오늘도 탈 건가요? 네. 공중근해 도전합니다. 어, 무서울 것 같은데 엄청 높아요. 와우, 라임이 성공했네요. 자, 이번에는 정우가 도전합니다. 라임이 4초 높아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연극? 와우! 쳤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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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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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거야. 11대 7. 멀리 가민! 오케이. 와, 파이팅! 이겼어요. 승리! Yes.
이겼어 이겼어. 오늘은 야외 투어 갑니다. 거기서 쇼핑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쇼핑하러 고고. 아, 태국 관광 투어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딱딱딱딱. 사원에 갈 건데 사원에 갈 때는 무릎을 가려야 된대요. 무릎 위로 살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라임이도 지금 뭔가로 가렸어요. 가볼게요. 저 위에 올라간 불상이 있는데 그게 국민들이 다 기부해서 만들었대. 엄청 많다. 그 불상이 저 위에 있는데 엄청 커요. 엄청 커.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와. 정우도 들어. 동전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소원을 비나봐. 손을 밀고. 어? 얘는 코에 동전이 있다. 코에. 어? 진짜. 되게 인자하시네. 불상들이. 아니 나 이거 그냥 여기에 죽었던 작품인 줄 알았는데 꼬리가 막 움직이는 거. 꼬리를 막. 되게 이쁘다. 아, 여기 왜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는 동생이잖아요. 고양이가 영물로 여겨지는 것 같아. 느낌이 영물? 아, 신성한 존재. 불교는 생명을 존중하니까. 자 이제 내려가야 되는구나. 오. 여기는 올드타운입니다. 올드타운. 여기 시장 같은 데인데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레스토랑으로. 짠! 도나뱀. 도나뱀 있죠. 미슐랭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부러워지. 미네리 같은 맛이 나. 완식했습니다. 완식.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지금 퇴근 시간인가 왜 이렇게 차가 많지? 그니까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엄청 엄청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먹는다. 오 뒷면이 나왔어요. 아주 아주는 아닌가 봐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겠다. 나만 반대요? 나만 반대요? 요원이 택이다. 두꺼비. 아빠 이거 살래? 되게 신기하다. 이거 너무 예쁜데? 잠깐만. 야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야시장. 야시장 도착했고요. 여기 이름은 네, 기와. 기와 마켓. 기와 마켓. 기와. 우리나라에 아, 기와집 할 때 기와죠. 태국 사람들이 여기 주로 많이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봐 새우. 와 이봐. 이거를 뭘 어떻게 요리하지 이거?
이걸 끓이면 맛있어. 국물이. 아, 국물이. 우리나라는 재래시장이 사라지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크게 접었을 때 있었잖아, 마켓. 어, 크게 열리네, 크게. 이거는 집 빼고 이건 유빈이고. 쇼핑 잘했죠? 고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어 왔어. 예. Thank you. 자, 여기는 식당인데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8시에 예약을 미리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못 시킨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라임 주스가 됐습니다. 어때 라임 주스? 넣었어. 아, 오늘도 이렇게 맨발로 해도 되나? 좋은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있을 거야. 푸켓의 이틀 날 365일 여기에 있었습니다. 푸켓 여행 3일차 라임 가족 바다를 날다.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라차섬으로 갑니다. 스킨스쿠버랑 스노클링 할 거예요. 라차섬 1일 투어에 도전한 라임 가족. 30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해요. 수영을 좋아하는 라임이를 위해 1일 투어로 갔다 왔어요. 아, 좋아. 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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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차가운 바다에 놀란 라임이. 물속은 어때? 진짜 예쁘다. 어, 저거다. 그럼 이제 물고기 찾으러 출발. 날 따라와. 예쁜 곳을 알아. 아, 그래. 따라오라고? 어디 가는데? 어디? 물 만난 물고기가 된 라임이. 라임아, 아빠도 같이 가죠. 우와, 친구들. 여기 진짜 물고기가 많아요. 줄무늬 열대어다. 예전 태국 국왕님이 쉬러 오시던 라차섬. 라차는 황제라는 뜻이래요. 물고기 물었어. 어? 물고기 물었다고? 하나도 안 아프고 간지러워. 바로 이 섬이 라차섬이에요. 물고기가 정말 많죠? 스쿠버 다이빙 체험 도전. 스쿠버 다이빙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수영을 못해요. 스쿠버 다이빙 경험이 없어요. 물이 무서워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를 씁니다. 코가 막혀있기 때문에 호흡은 무조건 이 호흡기를 이용해서 입으로만 호흡을 합니다. 바람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우리 바람소리 나게 숨 쉬는 연습 두 번만 할게요. 시작. 바람소리 나게 바람소리. 마스크를 쓰시고 물속을 다니시다가 물이 많이 들어왔으면 고개만 뒤로 살짝 들어줍니다. 자, 콧바람으로만 길게 세게 두세 번만 불어내시면 되세요. 보세요. 라임 파파도 흥. 자, 스쿠버 다이빙 자신 있으세요? 네. 오케이. 네. 장비 착용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와우. 파이팅. 네. 물고기 봐. 우와. 물고기. 엄마 밥 먹은 물고기. 라임이
스쿠버 다이빙 다시 있어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물속에 이렇게 딱 하고 뛰어들고 싶어요. 이제 장비를 착용할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무거우니까 조심조심. 오, 무거워요, 무거워요. 라임이랑 한조가 돼서 바닷속을 들어갈 거예요. 아. 오리발 끼고 정우도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전에 숨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문제없지 라임아? 그럼 이제 가볼까? 두근두근 설렘을 가득 안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와, 스노클링 때보다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물고기 떼를 따라가는 정우. 참 신기하죠? 라임이와 라임파파 그리고 정우는 스쿠버 다이빙이 처음이에요. 역시나 물을 좋아하는 라임이. 제법 전문가 같은걸. 입수 전에 요청하면 다이버분이 고프로로 촬영해주세요. 너무 깊어서 핸드폰은 못 들고 가니까 참고해주세요. 얘들아 안녕. 응? 라임아 뭔데? 아, 내려가자고? 라임파파도 내려갑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했어요. 강사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와, 다이버분들이 공기파 같은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라임이도 도전. 이제 올라갈 시간이에요. 안녕 얘들아. 아직 스쿠버 다이빙의 여운이 남아있었어요. 어땠어 라임아? 너무 재밌어. 그 길쭉한 물고기랑 모래가 되게 좋았어. 나 안 떨고 싶은데 막 몸이 떨려. 정우야 어땠어? 진짜 짱 재밌어요 진짜. 제가 아, 짱 재밌어? 라임이 어떻게 더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여기 가면은 좀 더 깊지 않았을까. 귀는 안 아팠어요? 귀는 그냥 살짝 먹먹해질 때쯤에 퐁 하면은 퐁 하고 뚫리는 거예요. 제가 물고 한 3m쯤 내려가니까 목이 너무 막 타는 거예요. 그 바싹 말랐어. 바싹 말랐지. 아 이러고 오말라 이러고 있는데 한 3분 5분 지나니까 괜찮았죠. 어 그래? 바닷속에 엄청 아름다웠나? 하늘 같았어. 하늘 같았어? 그러니까 바다는 물고기가 있고 하늘은 새가 있는데 바다가 파라니까 하늘 같아가지고 물고기가 새 같고 막 그랬어. 라임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아 근데 자꾸 잡아가지고. 아 그래? 혼자 가고 싶은데? 이제 밥 먹으러 라차섬으로 출발. 가는 내내 라임이가 신나서 바닷속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도착. 저곳이 바로 라차섬이에요. 라차섬은 라차아이와 라차노이 두 섬으로 되어 있어 보통 큰 섬인 라차아이를 말해요. 배가 드디어 도착. 우리는 라차아일랜드 리조트로 이동할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 다행이야. 다행이다. 우와. 저쪽으로 오라 그랬어. 저쪽. 여기는 라차섬 푸켓에서 30분 거리입니다. 와 라임아 이거 트럭 같은 걸 탄다. 여기 앞에 트랙터. 오. 트랙터, 버스 꿀팁. 바로 뒤에는 먼지가 많이 날려요. 해변에 가서 놀고 싶어. 라임아 걱정 마. 우리는 전용 비치로 가서 밥 먹고 놀 거야. 조금만 달리면 어느새 도착. 자 여기는 프라이빗한 해변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죠. 내려가서 푸켓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라차섬은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해요. 황제의 섬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죠? 예쁜 해변과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리조트에서 프라이빗한 점심을 즐길 수 있어요. 정말 그림 같지 않나요? 오, 마음에 들었어요. 한가로이 라차섬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마 여기 좋아? 응.
완전 예쁘지? 아 부리지 마! 아 죽었어! 정우야 화이팅! 라임 파파는 좀 쉽게. 라임이는 에너지가 풀인가 봐요. 해변에서의 휴식이 끝나고 산호섬으로 가는 길, 아까 들어온 해변에서 배를 탈 거예요. 올라가. 어 미끄러. 산호섬은 또 어떤 곳일까? 12살 인생의 인생섬이 됐어요. 나치아섬. 여기서 살고 싶대. 30분 정도 스피드보트를 타고 카옹섬으로 가요. 카옹 비치는 푸켓에서 스피드보트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예쁜 산호섬이에요. 스노클링, 패러세일링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답니다. 손가락에 눈가 같은 거 있어. 그래? 오, 무서워 무서워. 날카로운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 아쿠아 슈즈를 꼭 착용하세요. 해변에 보이는 바나나 보트를 타러 왔어요. 무서울 텐데. 긴장 안 됩니까? 긴장돼요. 긴장돼요. 오, 재밌겠다. 화이팅! 화이팅! 예오! 바나나 보트는 허벅다리 힘으로 버티는 거야. 라임아, 그럼 잘 갔다 와. 물 맞으면서 갑니다. 친구들, 라임이는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댓글로 남겼어. 푸켓으로 돌아가는 길. 부두에서 다시 숙소로 돌아갈 거예요. 안 올랐어요. 라이미는 괜찮은 것 같죠? 빅부다. 저 멀리 빅부다도 보이네요. 숙소로 도착한 라임 가족. 예. 예. 한국인 지호님이 맞아주시네요. 아, 찍고 있어요. 아, 저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고 하네. 달려가는 라이미. 어디 가니 라이머? 자,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리 저녁 식사.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45주년 기념복인 88 티셔츠. 88은 태국에서 행운을 뜻하는 숫자래요. 볶음은 어때요? 이렇게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볶아줘요. 맛있어 보이는데. 라임이 오늘 제일 재밌었던 거 뭐야?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아빠도 버킷리스트 성공한 거예요. 너도 버킷리스트. 스쿠버 다이빙 버킷리스트를 성공한 라인 가족 코리안 지호님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답니다. 식사가 끝나고 키즈클럽 아이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쁘게 사진도 찰카. 네. 저녁 공연이 흥이 난 라임 파파. 라하. 오늘은 푸켓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조식을 먹으러 가는 라임 가족.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볶음밥과 김치를 먹는 라임이. 김치 러버 라임이는 매일같이 김치를 먹는답니다. 맛있지 라임아? 수영 테스트를 받아야지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테스트 전에 긴장한 네. 라임이. 라임아 너 잘하잖아. 저야 못하는 말이야. 푸켓 클럽메드에서는 무료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수영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스노클링 하루 전에 꼭 신청하고 테스트 받으세요. 정우도 폴짝. 물이 좀 차갑지? 친구들은 입수하기 전에 꼭 물을 뿌리고 들어가세요. 그럼 정우 도전. 어우 정우 수영 잘하는데. 어? 근데 정우야 너 어디로 가니? 어디가? 정우야 그쪽이 아니야. 왼쪽 왼쪽으로 가야지. 드디어 라임이의 차례. 화이팅. 오 라임 선수 자명으로 쭉쭉 치고 나가고 있어요. 도착. 잠깐 물에 들어갔더니 아침이라 좀 추운가 봐요. 수영 테스트 합격하고요. 지금 바다로 나갈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스노클링하러 해변으로 갑니다. 라이마킬 조심해. 촌장님과 인사하고 출발. 카타 해변. 테스트 가볍게 통과하고 우리 이제 바다로 갑니다. 추울까봐 비치 타올을 챙겼어요. 친구들 저기 배가 보이나요? 큰 배로 가기 전에 작은 배를 탈 거예요. 해변 쪽은 물이 얕아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라이마 먼저 타. 짐을 먼저 싣고 올라탑니다. 라임 거기 앉을 거야? 오. 배가 기울어져요. 작은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돼요. 햇볕이 따가우니까 선크림 바르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으쌰, 큰 배로 올라온 라임이. 여기 위에 산 위에 빅부다가 어디서든 보이는 빅부다. 맞아. 점프한다. 이 배에서 점프하더라고. 또 다이빙 할 수 있을까? 바다에 뛰어들 생각에 신난 라임이. 물고기가 많은 곳에 멈출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직 잠에서 덜 깬 아이들. 이 예쁜 광경을 아빠만 보기 너무 아쉽네. 도착했대. 이곳 바다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카누를 타는 사람들도 보이고. 어떨 것 같아요? 표정이 없는데? 아, 앞으로 점프네. 점프! 물속에 들어오니 잠이 확 달아나는데요. 스노클링 센터에서 스노클링과 오리발을 무료 대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라이미도 잠수 도전. 구명조끼를 벗으니 수영하기 더 편하다는 라이미. 수영을 잘하는 라이미에게는 조금 불편했나봐요. 바다 아래 돌틈에는 해조류를 먹고 사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맑은 물에 바닷속이 다 보여서 신비한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기도 해요. 라이마 재밌게 놀았지? 내일은 여기 못 온다구. 작은 배로 갈아타고 다시 카타비치로 갑니다. 호, 이 배는 작아서 많이 흔들리던데. 라임 파파는 무서워. 잘 다녀왔네. 바닷바람이 쌀쌀하니까 얼른 들어가자. 메인바에 있는 과일을 먹으며 잠깐 쉬고 점심을 먹고 정우의 버킷리스트를 하러 갈 거예요. 바로 테니스. 막 이렇게 쳐도 돼? 다른 가족과 대결하는 테니스 수업을 들었어요. 테니스가 처음이라는 정우. 라임파파는 소싯적에 테니스 좀 쳤답니다. 아, 재밌게 하라 그랬지? 정우야, 이제 돌아가는 길이잖아. 우리 짐 싸고 있는데. 정우에게 태국 여행이란? 태국 여행이요? 이번 태국 여행으로 말하자면 짧지만 강렬했던 미국은 계속 그냥 정신없었는데 태국은 그냥 진짜 강렬했어요. 강렬한 기억? 푸켓 공항으로 떠나는 라임 가족. 또 만나요. 아, 또 만나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코리안 지호님과 사진도 찍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심심하실까봐 저희가 캔디를 준비했는데 드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파란색 사과 맛이 제일 맛있어요. 아, 초록색. 그래서 돌아가시고 여권은 다 확인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을 떠나갑니다. 뽀뽀 보고 싶어. 어? 뽀뽀 보고 싶어. 뽀뽀 보고 싶어 이제? 비행기 저기 뒤에 나이 봐.